안녕. 오늘은 R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R은 벨 연구소가 개발한 S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요즘 가장 핫한 데이터 프로그래밍이 언어지. R이 사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첫 번째, 오픈소스. 무료야. 무료라고 해서 기능이 절대 약하지 않아. 기본으로 내장된 기능만 활용해도 굉장해. 두 번째, R은 많은 분석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다양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유용한 패키지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데이터 조작, 디플라이 R, 데이터 시각화, 지즈플로2, 동적인 표를 생성, R차트, 데이터 수집, R베스트, R로 웹앱을 구현한 샤이니가 있어. 세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 R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접근하기 쉬워. 그리고 책이나 블로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겠지. R과 파이썬 누가 낫다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정답은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 하지만 파이썬과 R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파이썬은 다방면은 훌륭한 언어고 훌륭한 분석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만큼은 R이 좀 더 강점이 있어. R은 데이터 분석만을 위해 태어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통계학자, 수학자, 경제학자, 분석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요즘 가장 핫한 언어 R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때? R로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는 건.